날씨 덥다, 더워. 내일 치과 가는 날인가? 내일인가 모레인가? 봐야 되겠네. 아, 복권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. 아이씨. 야이. 지지난 날부터 쭉 그래도 맞아왔는데, 아, 이번에 오토매틱 5개 스틱으로 2개 했는데 7개인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. 아이야,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? 이게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어? 아쉽다. 끝났습니다. 이래서 복권의 여정은 두 달간 이어져 왔는데. 아이, 캐디랑 봅시다. 캐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팔려. 저들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. 싫은 차가 있네. 넥소 뒤로 가야 되겠다. 저 차 때문에. 전 따라하지 말아야지. 넥소를 따라가겠다. 수소 폭탄을. 달리긴 잘 달린다. 너무 많이 싫거든. 인피니티 뒤로 들어왔습니다. 넥소가 뒤로 들어왔구나. 내 차 뒤로. 넥소가 내 뒤로 들어왔습니다. 아, BMW 시리즈. 어 시리즈.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. 양심불량, 양심불량. 옐로우 카드 한 장씩 때려주겠습니다. 옐로우 카드 원 한 장 한 장. 아우 포터. 이야, 어떻게 저렇게 부식이 다 돼서 자체가. 아우, 어떻게 저렇게 썩었을까? 차가 어떻게 저렇게, 어떻게 하면 저렇게 썩어? 차가. 아우, 야, 이거 그, 기똥차다, 기똥차.
아, 도장을 어떻게 길래 저렇게 다 빵꾸 나는, 씨, 부식이 돼가지고 빵꾸 났네, 씨, 문짝이. 야, 저 정도면 폐차시켜야 되는 거 아니오? 캐빈이 저렇게 빵꾸 났네. 넥스가 이제 저쪽으로 갔네. 내 뒤에 따라오더니 뒤에는 넥스가 이쪽으로 오는구나. 슬금슬금슬금만. 아, 저기 또 뭐, 주차 있는 게 아니구나. 제네시스 뒤로 들어가야 되겠다. 그래서 가면 저한테 민식이가 있단 말이야, 저기에. 그래서 안 돼. 민식이랑 마주치지 말아야 돼. 될 수 있는 대로. 가급적이 못 돼. 야, 이거 뭐, 오토바이야. 뭐야. 약 500m 앞, 시속 60km,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우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아... 약 500m 앞, 시속 30km,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운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, 대체?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아이고, 전동이 치어 위험하다. 무섭다, 무서워. 어떻게 저쪽 가쪽으로 안 가고 이쪽? 약 300m 앞, 시속 30km,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거기는 숯불이 찐이야. 아이, 진짜. 가스보다는 숯불이, 고기는 확실히 숯불로 구워야 맛있어요. 아이, 미니. 문 두짝짜리네. 아유, 조그만 게 아주 앙증맞다. 아우,
봅시다. 머리가 아주 그냥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네. 옷을 일본 사람 스타일로 입었다. 까만 까맹이로 딱 해주고 부츠도 까만 부츠 딱 신고 일본 스타일인데 신호 못 받겠다. 망둥이 세워놓고 커피 사러 가나? 아닌데 커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나? 복권 사러 가는구나. 복권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복권방에 갔어요. 아직 꿈 좋은 건 꿈 나오다. 복권 하나 맞았는데 엄청난 지불가에 어휴 어디 있었나 무한리필이구나. 아 무한리필 집은 맛 없어. 택시 나가고 앞으로 조금 뺐습니다. 바쁜 것 같아가지고 택시 바싹 붙였습니다. 약간 독골 사거리구나. 율도 사거리인 줄 알았는데 얘가 독골 사거리네. 연곡로 사거리 해야지. 연곡로인데 사거리도 있네. 내비에도 저 앞에가 신현사거리구나. 휙 들어가네. 야이씨 간탱이들 커. 요즘 아주 운전하는 것들이 야 얘는 또 그 틈밥으로 들어가질라. 아 들어가겠다. 스페이스가 충분히 되네. 스페이스가 충분히 되네. 아니야 짓지 마라. 볼트 EV 아이고 이건 한 250km 가나? 볼트 EV는 옆에는 테슬라입니다. 이건 좀 큰 것 같은데 테슬라 X 같은데 모델 X 7500 테슬라 모델 X.
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이거 반파에 달렸구나. 테슬라가 많네. 테슬라가 많아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킹슬라 다가오티 전기차인가? 1호 2부에요? 플러스 전기차인가 보다. 받아서 갈 수 있을래나? 운전하는 아이인데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받았다. 받았습니다. 왜 걸리는구나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포도 많이 샀네. 포도 많이 샀습니다. 포도 시즌이라 네 박스 나섰네. 맛있겠다. 흑바늘이 넣었지? 흑바늘은 왜 넣는 거야 도대체? 피곤해서 넣었나? 잠 충분히 잤는데. 좋다.